그 당시는 지식이라는 거를 사대부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거든요. 글자를 모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이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그 지식을 백성들하고 나누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. 선생이 직접 쓰셨다는 정조지는 어떤 요리책인가요? 선생님이 옹치잡지라는 책을 쓰셨어요. 요리책을. 그 책을 바탕으로 하셔서 우리나라 전체 모든 음식과 중국이나 일본 또 아랍의 요리까지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들, 그러니까 것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널리 백성들이 먹기를 원하셔서 그런 요리까지를 포함을 하셔서 정조지를 쓰셨습니다. 정조지에서 소개된 음식은 몇 종류인가요? 음식이 레시피가 한 1,300여 종이 나오는 걸로 1,300여 종이 있는데 저는 정조지에 나와 있는 그 방법의 다양성, 그 다음에 식재의 다양성 이렇게 다양한 책을 제가 접해본 적이 없어요. 같은 요리라도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해서 여러 개가 나와요. 대추를 예를 들면 삶아서 채에다 내려서 그 물을 가지고 선생님은 시간을 걸려서 끓이는 방법도 가지고 계시고 급하게 끓이는 방법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실제 할아버지를 공양을 하면서 나온 레시피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. 사대부였던 서유구 선생의 요리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궁금해지네요. 선생님께서는 요리를 아주 즐겨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공이 참 공은 이제 아들을 뜻하죠. 공이 정말 요리를 잘하고 이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구려 하는 말이 나오고 할아버지를 본인이 직접 가서 죽을 끓여가지고 공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. 사대부 집안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의 집안의 특징이 가솔들을 이렇게 그 머슴이라고 하죠. 한여 같은 거를 많이 두시는 거를 이렇게 안 하세요. 그리고 직접 본인들이 일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서유구 선생님이 뭐 돼지도 치고 뭐 요즘 밭농사도 하시고 뭐 닭도 키우고 그런 거를 자식들로 하여금 하게 해요. 그리고 선비라 하면은 글만 읽는 게 선비가 아니고 자신의 생활을 모든 생활을 스스로 추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옷도 지울 줄 알아야 되고 옷도 빨 수 있어야 되고 음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닭도 키워서 잡아먹어야 될 줄 알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식재를 모든 거를 직접 다 다루셨고 만드셨고 서유구 선생의 요리 철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굴까요?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. 예, 모든 집안의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기 전에 서유구 선생님의 어머니한테 다 와서 물어보고 음식을 만드셨다고 해요. 집안이 이제 옛날 선비 집안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조금 잘 워낙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벼슬을 놓으면 금방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 선생님 집안은 돈을 있으면 다 책 사는 데 써요. 그래서 이렇게 막 형편이 늘 좋지는 않으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지천으로 나는 잡초를
모든 거친 잡초도 어머니의 손을 거치면 달고 향기로운 음식으로 변한다. 책을 보면 정조지 속 음식을 직접 재현한 내용을 담으셨는데요.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뭔가요? 재현한 음식 중에서 나 안 한 음식 중에 전리투를 최고로 꼽아요. 고기 구이하고 전골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음식이거든요. 특히 그 정조지 속에 선생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했어요. 이런 그 투구 가처럼 이렇게 가시죠.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쓰던 갓을 엎어놓은 모양의 무쇠 도구가 있는데 가장자리에는 고기를 엎고 가운데는 국물을 부어서 채소와 함께 데쳐서 먹는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재현하기가 가장 까다로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? 떡이 의외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선생님 레시피를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. 그래서 떡을 켜켜로 찹쌀가루, 찹쌀을 반죽하지 않고 그거를 올리고 팥을 올리고 또 콩가루를 올리고 하는 그렇게 층층이 해서 그 실제 쌀보다는 다른 곡물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떡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두텁떡이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정조지를 번역하고 고증하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다고요? 김치 부분을 보거나 하는데 멸기가 나왔는데 이제 번역하신 그분들은 향기로운 돌로 번역을 해놓으셨어요. 그래서 이거 향기로운 돌이 뭐가 뭘까? 막 이제 모든 이제 걸 동원을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멸기의 여자 고등학교가 나오더라고요. 우리나라에. 그래서 아니 향기로운 돌 고등학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매교가 해당화를 뜻하는 거였어요. 예.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매교가 해당화가 색도 곱고 또 향기가 굉장히 그윽하고 우아해서 여러 식재 향을 내고 색을 내는데 많이 쓰였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김치에다 넣으니까 상추 김치가 색깔도 예뻐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더라고요.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요리하고 같이 번역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한테 건너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,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은 건너뛰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는 나머지는 과정 속에서 상상력을 더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들일 때 가장 사실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. 농업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요. 예, 그리고 양반들이 그 농업을 천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경멸의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 집안에서는 밥을 먹을 때마다 식시삼별이라는 행사를 했어요. 맨밥을 한 수저를 먹으면서 고르고도 깨끗하구나, 옥황상제가 내려주신 복록을 누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 다음에 두 수저를 또 먹을 때는 하전은 정말 경작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수저는 이 김매기가 어려우고 농사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밥을 먹는구나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저를 그냥 맨밥을 드시면서 하는 말은 달구나 달아. 이렇게 쌀밥이 달고 향기로운 것이구나. 나는 밥을 먹는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 나서 비로소 네 번째 수저부터 반찬에 올려서 밥을 드셨다고 해요. 농업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이 정조지를 낳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는 농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선생님의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나아져야 된다. 모든 것이 나보다 나아져라.
그러니까 나는 이 레시피를 이렇게 써서 내지만 내 후세 또 아니면 요리를 한 사람이 좀 더 편안하거나 좀 더 맛있거나 영양적으로 우수한 점이 있으면 이 레시피에다 보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백성들이 먹었을 때 즐겁게 먹고 좋게 먹고 그다음에 조선의 그 생활에 맞는 풍토에 맞는 식재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고기, 생선은 다 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. 포는 우리 인류와 시작을 같이 한 음식으로 생명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